중국은 왜 북방의 한랭한 땅까지 차지했나? 농경민족들은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는 관심이 없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한사코 대동강을 넘으려 하지 않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역시 백제와 신라의 영토는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어도 고구려의 영토는 끝내 욕심을 크게 내지 않았다. 좁고 황량한 땅 가져서 뭐함? 유지비만 들어가게. 반대로 척박한 땅에 살아가던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특히 한파와 가뭄으로 초원의 풀이 말라 죽거나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면 이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농경 국가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유목민족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다. 우리는 허구한 날말 타고 사냥질하면서 배운 게 싸움질 아님? 맞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평소 쟁기질이나 하는 농사꾼들 따위는 문제도 아니지. 때문에 이들의 도발을 막는 게 농경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으니. 그런 이유로 일찍이 중국은 만리장성을 둘러치며 담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배고픈 유목민들은 그런 장성을 어떻게든 뚫고서라도 쳐들어왔으니 이때 물건을 훔치고 초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냥 눌러앉아 내친김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풍요로운 농경 문명을 만끽하는 경우도 있었다. 5호 16국, 요금원청 모두 그런 경우라는. 그러다 보니 장성 밖의 유목민족들의 땅은 자연스레 이민족 왕조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12세기 당시 금나라의 영토를 보여준다. 그런 이유로 농경민족이 평소 쳐다보지도 않았던 척박한 영토까지 모두 중국 제국의 영토로 포함되곤 했던 것이다. 13세기 원나라의 영토를 보여준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다. 이때 세워진 이민족 왕조들의 수도는 항상 북경이었다는 것이다. 요, 금, 원, 청 모두 예외 없이 수도는 북경이었다. 역대 중국 왕조의 수도였던 곳들을 보여준다. 왜 그랬던 것일까? 북경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정도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접경지였음. 그래서 수도를 한쪽이 사는 동네 한가운데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건설했던 곳이 북경이었음. 다만 유목민족들 중 가장 보수적이었던 몽골인들은 화북지방을 점령한 후 50년이 지나서야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다. 쿠빌라이, 초원의 카라코룸은 제국의 수도가 되기에는 주변 인구도 적고 물자도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앞으로 수도를 대도로 옮기겠다는 대도는 현재의 북경이다. 카라코룸은 북경 천도 이후 여름 수도로 이용되었다. 한편 북경은 수나라 때 만들어진 대운하의 북쪽 기점이기도 하다. 여기에 몽골인들은 북경에서 바다로 나가는 운하를 또 뚫고 북경에 항구를 만들어 직접 물길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기도 했다. 역시 몽골인들의 응용력은 대단. 운남성이 중국 영토로 편입된 사연. 오늘날 중국은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한족을 비롯해 총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51개의 민족들이 운남성에서 살고 있다. 운남성의 면적은 39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이리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형적인 요인 때문이다. 운남성 일대는 전체 면적의 약 95%가 평균 고도 2000m가 넘는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1400여 곳의 계곡과 분지가 있어 그곳에 음락이 이루어져 있다. 물론 그런 음락 중에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음락까지 왕래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을 가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요즘에야 산을 헐거나 터널을 뚫어 도로를 만들 수 있지만 20세기 이전에는 길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곳이었다. 그랬으니 이런 험준한 환경에서 통일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운남성에도 남조, 대리 등의 나라가 있었다. 다만 이들은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부족 연합 수준에 가까웠다. 대리석의 명칭도 이곳의 특산물에서 유래되었다. 지형적인 특성상 내부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맹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도로가 너무 비좁았다. 이곳의 협곡 사이에 나 있는 길이 5,000km의 비좁은 도로는 새 또는 쥐나 겨우 지날 수 있다고 해서 조로서도라고 부르던지 사천성의 차와 토번의 말이 교환되는 곳이라 해서 차마고도라 불렀다는 그런 비좁은 도로를 뚫고 수천 수만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운남성에서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험준한 땅에 군대를 파견하고 복속시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세계정복의 야심을 가졌던 몽골 군대였다. 무려 해발 4,000m의 산을 타고 쳐들어왔던 것이다. 뜨아. 그리고 몽골인들의 불굴의 노력에 힘입어 이후로 운남성은 중국 왕조의 영토로 편입되어 명청 왕조 모두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며 통치한다. 티벳의 복속. 농경국가였던 중국의 왕조들은 만주, 몽골, 운남 등의 척박한 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 땅을 제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던 이들은 항상 보면 이민족 왕조들이었다. 땅은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김. 티벳 역시 마찬가지였다. 척박하고 험준하기로 따지면 만주 몽골 운남에 결코 뒤질 바가 아니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티벳 고원은 해발 고도만 평균 4,500m다. 헐, 백두산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겠군. 하지만 이곳을 편입한 것 역시 만주족의 청나라였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만주족이 중원 대륙에 청이라는 거대 제국을 세울 무렵 중국 남쪽에는 반란 세력이 집결해 있었고 이들은 타도 만주족이라는 기체 아래 티벳, 몽골, 그리고 대만의 해적들과 손을 잡고 합심하여 청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오삼계 모두 힘을 합하면 만주족에게 이길 수 있다는
이때 재밌는 것은 이런 합심 공격에 조선도 끼어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나라의 강희제는 이들 반란 세력을 차례로 박살내면서 겸사겸사 영토 확장까지 단행했던 것이다. 이것들을 아예 복속시켜 나라를 없애버려야만 후한이 안 생기지. 따라서 반란군의 수장이던 오삼계라는 인물이 티벳, 몽골, 대만 등을 꼬시지 않았더라면 청나라가 애써 이들 지역으로 원정군을 보낼 리 없었을 테고, 그러면 지금쯤 티벳, 대만, 신장성 일부는 독립국으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았다.